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180 2조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로서 개발 밀도 관리 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85조 기반설 부담금 나오죠. 이두 파트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국토개발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도시개발법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2쪽을 한번 보십시다. 182쪽 보시면 개발행에 따른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자, 어느 지역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자, 이 대표적인 개발행위가 무엇이냐면은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그래, 이렇게 모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있게 되면, 즉,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아울러 기반시설도 설치가 됩니다. 기반시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그리고 이 땅속에 수도, 파이프, 수도, 또 하수시설, 하수도 같은 거, 그다음에 이 학교, 이런 학교, 이런 것들을 기반시라는데요. 이런 기반시설이 아울러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설치가 되어져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개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지역들은 용도적상 주거적이요, 상업적이요, 공업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녹지라든가 비도시행 관리, 롱림, 자연 보전 지역은 이렇게 개발이 꽉 차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 주로 개발 용도적인 도시역 내인 주상공적에서 이렇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이렇게 1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건만 이 건물 뒤에 있는 이런 건물들 저층 건물 사가지고 후발 주자가 새로이 그 건물 철거하고 새롭게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한다 합시다. 건축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도로의 차량이 증가할 것이고 수도에 대한 수량이 증가할 것이고 하수를 발생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 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할 건데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 도로의 차량이 증가해서 도로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해서 기존 수도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수 발생량이 증가해서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며, 학생 수가 증감으로써 학교에 그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런 개발로 인하여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더 이상 추가로 부족이 예상될 때,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면 그 부족한 기반시설을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 다 철거해서 도로를 새롭게 확장해서 그 부족함을 해소하고 수도관을 싹 철거해서 다시 집어넣어서 설치하고 하수관을 빼대서 다시 설치하고 학교 뭐 증축한다든가 철거해서 다시 신축해서 충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자, 후발 주자들 건물 크게 못 짓도록 규제해서 그 지역의 인구수 증가를 둔화 완화시켜 그 감소시켜서 기존에 있는 도로, 수도, 하수, 시설, 학교가 부족함 없이 운영될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이때 바로 전자의 방법을 선택하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므로 엄청난 보상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적 자금이 많이 나가고 건축물 도로변에 있는 것 다 철거함으로써 경제의 손실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자의 방법으로 이 지역을 관리해야 할 때 그 지역에다가 이 건축물을 크게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하는 것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 하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그럴 때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해버리면 바로 그 지역 안에 들어가서 건축을 하게 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폐율.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서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제하는 것이고요. 용적률이란 바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서 연면적의 크기를 규제하자는 건데 이걸 강화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인데 이때 이 강화가 있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이 강화 적용이 있게 되면 기존에 이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이 지역에 지정하기 전에는 이 대지에다가 예컨대 건축물을 크게 건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된 후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이 건폐율과 용률이 강화되므로 건축물의 크기는 훨씬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고시가 있게 되면 그 용도 지역에 주상공적이라고 하는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의 경우 50%까지 강화 적용이 되도록 법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용적률을 50% 강화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50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였다 하더라도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돼 버리면 그 대지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이 50% 강화되기 때문에 50층의 절반인 25층 이하로만 건축해야 하는 효과가 있게 되고 그리고 건물의 크기가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 구역에 인구 증가율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향한 것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 합니다. 이러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바로 주로 개발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주로 시내에다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기개발 지역에다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한정한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은 정한 거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이런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런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관해서 지정권자 누구인가? 지정권자는 그 지역의 특광 특특 시장수인 지자체장이다. 이렇게 하시고 약적으로 그네들 이렇게 합시다. 특이 세 번 나오니까 특, 쓰리, 광, 시장, 군수다. 이렇게 하시고 이 지정 기준을 정할 때는 기준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약적으로 국다. 국장. 그리고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지정권자들 지정 가능 용도 중은 주상공지라는 것. 주, 상, 공 지역의 한정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때 절차는요. 지정 절차는 딱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끝이다. 다른 절차 없다. 자,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특광 특특 시장수 자기들 청에 이네들 권한을 심하게 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방도시에 있어요.
중앙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시견에는 중앙이라 하고, 중앙도시는 국토교통부장하는 권한을 심의하는 기구이고요. 이 특강 특특 시장수의 관할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 지방도시원에다 약자로 도계를 합시다. 이 도계의 심의만 거치면 끝이다. 심의는 필수로 거쳐야 되고요. 뭐 주민 의견 청지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상급자한테 승인받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심의 꼭 반드시 필 걸쳐서 바로 지정고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고시하면 그 효과로서 이렇게 건폐율화가 용적률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거 아시고, 용적률은 몇 분까지 강화되는가? 50%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지정기준지역을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를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도로 서비스가 매우 낮아 현재 차량이 통행 지체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국토교통부로 정하고 용도별 도로에 비해서 20% 이상 미달이 예상된다든가 향후 2년 이내에 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량이 그 기존의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2년에 이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기존 그 하수 시설 용량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2년에 이 지역의 학생 수가 이 지역에 있는 학교 수용 능력을 몇 번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정할 수 있을까요? 20.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30% 이렇게 한번 출제된 바 있는데 그러면 틀립니다. 바로 20%다. 이 수치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개발 밀도 관리를 정하게 될 때는 이 건폐율화 용적률이 강화되는 구역인 만큼 누구나 이의적이 못하도록 이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특색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이 구역을 지정했던 이 특색광 시장수는 이 안에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로 검토해서 바로 이 안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을 때로는 완화 적용, 때로는 강화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이 구역 필요없겠다 싶으면 해외 조치를 취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개발 밀도 관리할 때 미리 빽빽한 밀이니까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들어서는 정도를 관리하겠다, 즉 규제하겠다 해서 정시 개발 밀도 관리 지정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이와 같이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한다 했습니다.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한 게 뭐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다 이렇게 좀 짝짓게 해서 알아주시고, 이렇게 이때 개발 밀도 관리를 정하게 될 때는 여기 보십시오.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다.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을 통해서 하는 내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용적률 기사집 있다 했습니다. 그쵸? 생각나요? 자, 용 기사집 이렇게 있는데, 이 개발 밀도를 지정은 그런 도시 군가 계획 내용에 절대 안 들어간다. 이거 여러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발 밀도 가격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보겠는데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 185쪽에 있죠. 185쪽에 보면 2번부터 잘 새겨두십시오. 그 의의를 보시면 의의는 첫째 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 해가지고 그 말한다. 여기까지는 꼭 새겨서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개발행위가 있게 될 때에 그 지역에 바로 건축물이 어마어마하게 건축이 될 것이고요. 그리하므로 그 지역에 아직 기반시설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빨리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에 기반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그 지역에 개발행위가 이렇게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인구입이 예상될 때에는 선제적으로 이 기반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기반시설 설치를 해 나가겠다라는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그 구역을 뭐라고 표현했지 않느냐? 바로 기반시설 부담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기다. 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설치가 필요한 지역.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해 나가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금 꼭 출제가 되니까 잘 체크해 두십시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이거. 자, 이렇게 개발인가 맡게 되면 그 지역에 기반 설치가 필요할 때꼭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뜻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렇게 이미 시내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또 기반시설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지역에다 지정을 해놓게 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면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개발 밀도 예후지역에다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의 지역 바꾸죠. 그래 예후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후지역.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 밀도는 같은 지역의 중복 중첩 지정할 수 없다. 이걸 꼭 이해해 주시고 주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다 지정을 하게 되냐? 개발 밀도 예후지역인데 이렇게 개발이 있게 됨으로써 그 지역에 빨리 이렇게 봐보세요. 이 지역이 원래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도로가 있었고요. 주변에는 거의 전답이 있었어요. 임야 같은 거. 그랬던 지역에 갑작스럽게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발생했냐?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쪽으로 건축물로 건축행위인 개발행위가 바로 집중되게 되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중되게 되는죠. 이 개발행위 하면 건축물 건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집중되게 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빨리 건축물 막 들어서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강 특특시장수는 계획에 입각해서 기반시설 체계로 이렇게 설치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반시설. 이렇게. 도로 및 도로 이런 것들을 딱딱 설치해서 건물 들어서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해 놓은 것이 바로 계획적인 도시를 관리하는 데 현명할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도로뿐만 아니라 바로 크게 7가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을 정하게 되고 지정을 해놓고 지정했던 자들이 바로 지자체 예산 가지고 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체계로 설치 제공하되 바로 우리 민간인에게도 일정 비율 약 20%를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을 시킨다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을 하는데요. 이때 기반시설 부담격에 어떠한 기반시설을 설치가 필요할 때 지나면은 크게 7가지를 하겠습니다. 이런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공원, 그리고 녹지 공간, 녹지,
그리고 땅 속에 설치하는 수도, 그리고 하수시설, 하수도, 그리고 초, 중, 고, 뭐 유치원, 이런 학교. 그러나 대학교까지 설치를 필요해서 지정은 아니다. 대학은 지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 대학까지 설치를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초, 중, 고, 이 정도.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합니다. 자, 이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 장소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개발인가 집중되게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 법에서는 네 가지 지역을 설정해 놓고요. 이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꼭 기반시설 부담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정곳이 있다면 이렇게 보세요. 이 기반시설 부담기다라고 이렇게 지정곳이 있다면 지정곳이 있던 지정권자가 늦어도 1년 이내에 이 지역에 설치를 필요하는 이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하는 이 기반시설 종류 양을 싹 조사해서 그리고 그 설치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리고 그 특강 특득 시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설치하기는 힘들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이 기반시설 올해는 도로 공원 만들고 내년은 뭐 상하수도 녹지 만들고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한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 계획서를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합니다. 이 설치 계획을 늦어도 1년에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은 이 계획에 따라 지자체 예산 가지고 설치가 이루어져요. 여기 보세요. 7가지 기반설을 7가지 꼭 암기하고 7가지 기반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반설 설치가 있게 됨으로써 보세요. 이 기반설 설치가 있게 됨으로써 여러분 땅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했더라고 허가를 받아가 버리면 이 기반설 설치할 때 방해를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미 허가를 받아서 여기다가 건물을 딱 세워놓을 때 땅주인들이 그러면 또 결국 철거하고 보상 처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정된 장소라면 이런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가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데요. 이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 바로 그 기간은 최장 몇 년까지 제한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최장 5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소위냐? 이래 일단 3년 동안 제한해 가지고요. 바로 이런 기반시설 설치해 보고 3년 동안 그래 3년이 부족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래 그 제한 기간을 2년 연장해 가지고 5년 동안 제한을 해 놓고 바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다. 우리가 5년짜리 제한 기간 5년짜리는 도지기 그랬잖아요. 생각나죠? 도지기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자, 네, 이렇게 그러나 이 개발 밀도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지역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 이제 이 특강 특득 시장수란 자들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쫙 설치해 놓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은요. 바로 이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땅이다. 그러면 건축물을 신축하면 되는 것이고 허가받아서 또 증축해서 이용하면 그만큼 수익성을 또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반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그 진입하게 되는 장소니까 신축된 증축된 건물값도 올라갈 것이고 땅값도 올라갈 것인데요. 이런
민간인에게 우리 법에서는 이 설치비용의 20%까지 바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 민간인에게도 몇 분까지 부담케 할 수 있다고요? 20. 바로 특강 특특 시장수는 지자체 예산 감안해서 때로는 가감을 더 할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데 25% 이내에 보내서 가감까지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우리 민간에게도 부담케 합니다. 우리 민간이 저 안에 들어가서 바로 신축관 증축 200종부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을 할 때만 이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부하는 의무자는요 이 구역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자이고 땅만 가지고 있는 자에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A라는 토지 소재가 있었는 자의 기반시설 부담금 안에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자격이 없는 터라 건축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떤 자가 토지를 임차받아서 건축의 신축과 증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차받아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그 행위자 내지 토지 소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신축, 증축 허가를 A라는 사람이 받아왔다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A가 이 공사를 하는 경우 업자한테 그 공사권을 위탁 도급합니다. 그러면 도급했던 A라는 사람 내지 공사를 맡았던 위탁받은 자, 도급받은 자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이 이거 8층짜리 건물 신축하도록 허가 받아왔는데 이 A가 건축공사 다 마무리시키지 못하고 건축자금이 없어서 그 대지하고 허가 받았던 그 서류를 B가 넘겨받았습니다. 뭐 사과하고 갔다든가 증여를 받았든가 아무튼 넘겨받아가지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고 B가 남은 공사를 잔여 공사를 끝내고 바로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때 A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인 B가 그때는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납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금도 가능하고 그리고 카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둘 다 없다면 저 기반시설 부담금 안에 있는 토지를 대신 내도 됩니까? 라고 그 신청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인정받으면 토지로 내도 되는데요. 이걸 물납이랍니다. 물납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아시고 이 것들 납부할 때게요. 이 신축 증축가 됐던 특강 특특시장수가 오늘 허가 내줬다 그러면 그날부터 2개월 내에 바로 계산서를 작성해서 이 납부무자한테 부과에 들어갑니다. 부과에 들어가면 납부무자는 바로 이 신축 증축공사 끝나고 나서 이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납부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는 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리 민간이 냈다면 그 돈은 여기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되지 다른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만약 여기서 사용하고도 남은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도 이 기반시설 부담금 안에 있는 이 기반시설하고 밖에 있는 기반시설을 연계하는 데다 써야 되지 다른 데다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연계됐다 써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 기반시설 부담금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 기반시설 부담금액의 의무적 추정 대상적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어떤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지자체장인 특강 특특시장수는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185쪽에 있죠. 185쪽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기억니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기억니은 있잖아요. 이때 여기 봐봐. 3번을 지워버리고 기억니은도 지워버리고 기억자리에다가 3을 쓰고 니은자리에다가 4를 써서 네 가지 지역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첫째 보면 이 지역의 개발인가 집중되게 되는 지역을 지금 우리 법에서 지정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적용되게 되는 법령이 새롭게 개정됨으로써 행위 제한이 여러 가지 개발 행위 제한이 바로 완화되었거나 또 해제되게 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개발 행위가 충되겠죠? 이거 완화 해제 강화되면 개발 행위가 집중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지정을 해야 할 의무지의 상징은 아닙니다. 두 번째를 잘 또 새겨두셔야겠는데 두 번째 보면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이 용도 지역 등이 용도 지역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 등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변경되었거나 변경 또는 해제됐다. 그래서 바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쪽으로 돼버렸다. 그 지역이 그러면 개발인가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2번은 좀 이해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 이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건 암기사항이 아니고 이해사항인데요. 자, 이 지역 봐보세요. 원래 이 지역의 땅은 보세요. 이 땅이 원래 생산관리지역이다 합시다. 생산관리지역이다 이 지역이. 그러면 이 생산관리지역은 보존성이 생산관리지역은 보존성이 아주 센 땅에서 개발하기 쉽지 않아요. 또 개발이 이루어진다 해도 건폐율 최대 20% 이하, 용적률 최대 바로 80% 이하밖에 안 되죠. 또 허용되는 건축물 4층 이하밖에 못 줍니다. 아파트는 질 수 없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산관리지역이 오늘부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오실 통해서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그러면 이 생산관리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엄청난 행위제한이 완화된 쪽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땅은 바로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여 지정된 것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중층주택이라고 하는 바로 5층부터 29층의 아파트가 막 들어설 수 있는 땅이 되어서 개발행위가 집중될 것이고 아파트 건설에서 막 땅 사가지고 아파트 여기저기 지고 나실 겁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아직 최초로 구축되지 않는 상태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반시설 최초로 깔아야 할 대상지역이 되었으므로 이제 함부로 이런 개발행위 받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제한도 해버리고 개발행위가 제한도 해버리고 딱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합니다.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그러면 해제되면 용도지역 등 변경됨으로써 또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써 행위제한이 완화된 쪽으로 되었으면 개발행위가 분명 집중되니까 그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의무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요. 자, 근데 반대로 이 땅이 원래 주거적이었어요. 이 전체 땅이 뭐 주거적은 제1종, 2종 전용 주거적, 1, 2, 3종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있잖아요. 이 주거적 땅이 만약 전체로 자연환경 보호전으로 자연환경 보호전적으로 용도지 변경했다. 자연환경 보호전. 그러면 용도지 변경되긴 변경되는데 행위제한이 강화된 쪽으로 변경되게 됩니까? 완화된 쪽으로 변경되게 됩니까? 강화되죠. 그렇죠. 그러면 개발행위가 집중될지 만만하니까 그때는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죠. 자, 그거 이해하시고 그다음 보세요. 자,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 아니고 오늘 아까 생산관리했던 땅이 2종 일반 주거로 변경됨으로써 어마어마하게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도로는 이렇게 엉망인데 도로 주변에 아파트가 막 들었으면 시가화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질색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럴 때는 물질산 시가를 방지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다 계획적 단계로 개발을 도모하고자 일단 시가를 5년 이상 20년 범위에서 유보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시가화 조정구역이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시가화 조정구역을 정해버리면 이것은 용도구역이요 3스타요. 이 용도적인 이것은 원스타인데 그래 3스타하고 원스타가 만나면 누가 그 깩소리 못합니까? 원스타죠. 그래서 2종은 의미가 없게 되고요. 그래 이 지역은 시가와 조정을 증해버리면 주택의 신축은 일체 금지되게 되어서 개발행위가 일단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가와 조정금을 또 해제했다 합시다. 해제되면 이제 3스타가 사라지고 1스타인
제1종 일반주거지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막 건설이 이루어지고 날씨가 아닙니까? 이렇게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행위제한이 완화되게 되어 개발인과 집중되게 되는 책이면 이걸 기반설 부담을 꼭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세 번째, 자, 이 지역의 작년, 재작년도, 전, 전년도에 개발인 허가 건수, 허가를 받아갔던 건수 세보니까 허가 건수 100개 받아갔다 합시다. 그랬는데 작년도로 넘어와서 보니까 그 허가 건수 130개 받아갔네요. 그러면 전, 전년도 대비 허가 건수가 전년도라서 30% 증가한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그 지역의 개발인 허가 건수가 몇 퍼센트만 증가하게 된 지역이 있다면 개발인이 집중적이요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봐서 꼭 정해야 되냐? 20. 이 수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바로 작년도, 전년도,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그 시라든가 군, 그 지자체 전체 인구 증가율 대비 몇 퍼센트가 높은 지역이 되면 기반시설 부담을 의무로 증을 해 나가도 하고 있는가? 20%. 이 수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까 허가권 20%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 이거 기반시설 부담을 교재를 통해서 빠른 속도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185페이지 지정권자는 특수리방 시장수다. 이자는 네 가지 적이 있다면 지정해야 한다. 넘어가시고 지정 절차를 보죠. 자, 그러면 이 지정권자인 특광특특시장수가 이걸 지정할 때는 이쪽 봐봐요. 개발밀도가 아까 지정 절차상 지방도시는 심의망을 치면 끝이고 다른 절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구시장은 끝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기반설 부담금이 증대면 그 안에 편입된 땅을 가지고 건축물을 신축주지할 때는 기반설 설치물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 사실을 지역주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정하게 될 때 주민 의견 청취 꼭 걸치고 지방도시는 심의 꼭 걸쳐서 지정 고시해야 됩니다. 하나 절차가 더 추가된다 이거 아십시오. 자, 그리고 이쪽 봐봐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바로 이 지정 규모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행정청에 수립해서 설치 제공을 하려고 한 만큼 면적은 최소한도 10만 영토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예? 그 내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3번에 나와 있죠. 3번에 1번.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 3번에 1번.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수립해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수립했다면 그 내용을 도시군관리 반영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그 가로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7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나눠놓고 7가지는 꼭 받으시고 특히 4번 중요표 학교 중 무슨 학교는 지어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것도 아실 것이 대학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거 대학인데 대학은 이 안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가로 4번 1년 1년 다음날 해제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서 가로 1번 부과대상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신축 증축 200점부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낸다. 다만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에만 이 기반설 설치비용 부과대상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바로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 가로 4번 철로 밑에 민간 부담률은 20%가 원칙이나 25%까지 가감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모셔서 자, 그 마지막에 가로 4번 하나 읽어보세요. 이 특광특특시장수는 기반시설 부담계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기반시설 부담계를 수립하게 될 때에는 주민 의견 꼭 드려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지방도시는 심의 꼭 걸쳐서 수립하게 됩니다. 192페이지 납부무자 꼭 읽어두세요. 납부무자에서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꼭 읽어두시되 2번 특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193페이지. 193페이지 보기에는 192페이지 가로 2번 부가시기 아까 했죠. 이 특광특특시장수는
그 하가 내줬다. 아니면 승인 내줬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견에 기반서 설치명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 어느 주도 모셔서 가로 3번의 1번 납부시기 사용 승인 신청시가 내야 한다. 납부 방법 세 가지 동그라미 1번 꼭 봐두시고 그다음에 물납도 가능하다 이거 봐두시고 넘어가셔서 194페이지 5번 5번 오시면 이 특별하게 설치해서 이 특강 특특시장수와 기반설 부담을 지정했다면 그 기반설 부담 구역별로 그다 체크하시고 바로 특별회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것. 이 안에 아까 7가지 기반설 설치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 들어가겠죠. 여기서만 특별히 쓰기 위한 예산을 특별회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가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서만 특별히 쓰는 예산 이걸 특별회계라고 하고 기반설 부담 구역별로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 가로 2번 기반설 설치비용 사용. 여기 납부한 기반설 설치비용은 이 박스 안 들어가서 보면 1번 기반설 부담결별 기반설 설치계 기반설 부담계 수립하는 데 쓰고 그리고 그 기반설 부담계 신축 중축 행위로 위반되는 기반설의 신규 설치 또 기존의 기반설 개량 용지 확보 이런 데다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안에서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시고 잔액이 있으면 연계했다 체크. 그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196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런 분을 위원으로 대학교 교수님을 모셔온다. 2초. 내부 도시계획 공무원인 뭐 국장님을 그 위원으로 보낸다. 임명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 이때 중앙도시는가 있고요. 중앙도시는 1번만 좀 읽어두세요. 중앙도시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바,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198페이지 지방도시위원회는 시도하고 시군구의 도시위원회를 묶어서 지방도시위원회 합니다. 이 시도, 지방도시위원회는 바로 시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끝에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마지막 심의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바로 시도사에 위임된 동그라미 3번 시도사가 자문한 사항에 대한 조언도 해준다. 2번 시군구 도시교는 시장군수 구청장 근무하는 청에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 동그라미 1번 끝에 시장군수 구청장의 그런 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한 조언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참고로 봐두세요. 넘어가시고 200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시범도시 지정이 나오죠. 시범도시 지정은 국토개법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는데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하고 있다는 거 봐두시고 201페이지 보시면 이 201페이지 보면 시범도시를 지정하기에 앞서서 공모를 해서 응모 이렇게 할수 있어요. 가로 4번 이 국토교통부장은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는데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광 특특 시장수 구청장을 한다는 것. 그리고 밑에 가로 5번 시범도시가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 지정된 그 시범도시 관할은 특광 특특 시장수 구청장은 시범도시 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인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것. 이 정도 보시고, 이때 동그라미 2번 밑에 보면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문조사 열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 꼭 드려야 된다는 것.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제2절 토지의 출입 등이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할 때에 시행자 보호 규정을 체크하면서 이 내용도 아울러 체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체크를 해 보셔요. 우리가 140 바로 9페이지에서 보았거든요. 140 페이지가 아니라 150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
50페이지에서 본바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 204페이지통과하고 204페이지마지막에그가로3번하나보세요청문대상이게종종출제가됩니다그래청문에서국장구청장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한그처분을내리고자할때는청문을꼭실시해서상대방의억울한사연을미리들어줘야되는데요어떤처분을할때냐오른쪽에박스에다공박이써놓으세요청문실시대상세개청문실시대상은세개가있다이렇게자이청문실시대상을보면은공통된처분이있죠취소했다동그라미칩니다청문실시의무대상을보면다취소처분이취소취소가꼭보여야청문대상이된다는거이취소가안보이면절대국토개법상청문실시대상아니라는거근데취소가바로어떤취소일때만청문을실시하느냐그개발행허가허가취소그다음에인가취소실시인가그다음에시행자지정취소세가지있다체크를해야합니다허가시행자지정인가허가인가시행자지정취소이렇게세가지를꼭암기하시고뭐도시군계승인취소또광역도시계승인취소이건청문대상아니에요뭐뭐뭐승인취소이런것은청문대상아니다이걸주의하시고뭐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취소뭐이렇게무슨무슨구역의지정취소이런것들은청문대상이아니니까주의를요한다하겠습니다세가지꼭알아주셔야돼요자그다음에밑에벌칙이나오죠행정형벌로서그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의범죄형식두개있습니다개발행허가대상허가안받고개발행한자시가중에서허가대상허가안받고한자다르게한자들이번제이때는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을범죄하죠이거하고가로3번하고좀비교해서알아주셔야돼요2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의범죄형식은세가지있다그거세가지다했으니까읽어보시고넘어가서보시면과태료가나오죠이천만원의과태료네개500만원의과태료두개이런것들은우리가요소에서한바있으니까한번좀읽어보십시오잠시쉬다가제2편도시개발법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쉬었다죠